네, 겨드랑이 선까지 다 떠가지고 온 상태고요. 네, 지금 창문까지 저는 뜬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사슬을 넣어서 팔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해볼 겁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7cm 정도 되고요. 진동이 17cm 정도 떴고 지금 품을 재보면 44cm 정도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앞뒤를 다 합치면 88cm잖아요. 저는 한 100cm 정도 되는 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12cm가 모자릅니다. 12cm. 맞나요? 네, 12cm가 모자르잖아요. 요 12cm를 겨드랑이에다가 사슬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여기 6cm, 여기 6cm 정도.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무늬를 살려야 되니까 6의 배수의 코스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6개를 넣던가 12개를 넣던가 해야 되는데 12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가 한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cm가 안 되지만 12코를 넣을 거예요. 두 무늬를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12개씩 사슬을.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 아까 5cm였잖아요. 그럼 10 하면 한 98cm 정도의 옷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요 센치가 더 이제 크기를 원하시면 요 센치가 더 크기를 원하시면 진동에다가 더 12개가 아니라 두 무늬가 아니라 세 무늬를 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 결정을 여기서도 한번더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진동이 사이즈 업을 시키려면은 진동 부분을 더 길게 뜨시면 품이 더 늘어나니까 요 진동에서 일단 사이즈 결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진동에 있는 데다가 사슬을 넣을 건데 12개를 넣을 거거든요. 12개를 넣을 건데 이 사슬이 두 무늬니까 12개인데 12개를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한 코스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사슬은 11개를 만들 겁니다. 18개를 넣으실 분들도 18에다가 하나 빼서 17개의 사슬을 만드시면 돼요. 네, 요거는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지금 창문 무늬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쭉 가서 사슬을 만들 거거든요. 네, 한길긴뜨기 뜨면서 사슬 만드셔도 되고,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무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창문 무늬에서 사슬 만드셔도 되고, 다 괜찮은데, 여기 요 무늬 있잖아요. 여기 부인 만든 무늬, 퍼프 밑에 있던 무늬, 요 무늬로만 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무늬로 만들려면 여기가 사슬이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피해 주시고요. 퍼프, 창문, 한길긴뜨기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길긴뜨기로 뜨면서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사슬로 한 코에 한 개씩 떠서 저기 진동 부분에서 올게요. 원래 뜨던 대로 쭉 떠서 여기에서 오겠습니다. 왼쪽 진동 부분 있는 데서 왔고요. 끝까지 떠주시고, 저희 여기 나그랑 부분 늘려준 V 있는 데에다가 하나만 넣어서 하나 뜨고 연결을 할게요. 네. V에 있는데 요거 하나를 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사슬 만들 때 하나를 빼는 거거든요. 사슬을 저는 11개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아홉, 열, 11. 11 만들고, 소매 부분 이렇게 가져와서. 걸고 V에 진동 부분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서부터 원래 뜨던 대로 한 코에 한 개씩 떠서 반대편에서 올게요. 네, 반대편
반대편 나그랑 V 있는데 가져왔고요. V 안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까지 뜨시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를 만들어 주세요. 소매 부분, 끝에 있는 나그랑 부분, V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연결을 해주면 양쪽 옆에 이렇게 사슬로 연결이 됐고요. 요 나머지는 또 원래 패턴대로 쭉 앞에까지 떠서 앞에까지 쭉 뜨고 다시 턴해서 여기에서 오겠습니다. 네, 패턴대로 쭉 떠서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 왔고요. 순서대로 코스에 맞춰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개 뜨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두개 뜨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V 만들고. 저는 지금 V 무늬 만드는 단위라서 이렇게 만들지만 다른 무늬이신 분들은 그 무늬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V 모양.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V 모양이 두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무늬대로 쭉 뜨시다가 반대편 사슬 있는 데서 올게요. 여기서 오겠습니다. 네, 반대편 사슬 있는데 사슬 하나 두개 뜨고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두개 뜨고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V 모양 만드시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V 모양.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코,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네, 여기도 V 모양이 두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넣어서 V 모양. 네. 계속 패턴대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앞에까지 떴다가 턴에서 이제 모양 계속 원래 뜨던 모양대로 원하시는 길이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턴에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뜨시면 되겠죠? 네, 원하는 길이까지, 원하시는 길이까지 떠서 밑에 이제 고무대 만들 거거든요. 네, 좀 떠서 올게요. 길이를 어느 정도 떠서 왔고요. 겨드랑이서부터 쟀을 때 23cm 정도 떴습니다.
그리고 끝에 무늬는 지금 저희 퍼프 무늬로 끝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고무단은 저는 뜰 생각이거든요. 고무단을 뜨는데 허리를 조금 줄여서 허리에 좀 붙게 뜨려고 해요. 이거를 일자로 뜨실 분들은 지금 잡았던 코수 여기 한결긴뜨기 있잖아요. 이걸로 맞추셔가지고 고무단을 앞걸어 한결긴뜨기, 뒤걸어 한결긴뜨기 그걸로 해서 계속 뜨시면 되고요. 저처럼 줄이실 분들은 저랑 같이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무단 뜨지 않고 요 무늬로 끝나고 끝나게 그렇게 뜨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줄여줄게요. 이번 단에서 저희가 요 퍼프 무늬 요한 무늬가 6개의 코가 들어가거든요. 두 개씩을 줄여줄 겁니다. 네 개만 뜰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뜨고 턴에서 여기 옆에 한길긴뜨기는 그대로 떠주시고요. 퍼프 무늬 중간에다가 여기다 두개 뜨고 여기다 두개뜰 겁니다. 줄이실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프와 퍼프 사이에 두 개를 떴고요. 다시 그 옆에 퍼프와 퍼프 사이에 두 개를 뜰게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6개를 떠야 되는 자리에 저는 지금 4개만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늬에 두 코씩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퍼프와 퍼프 사이에 두 개. 디자인을 여러분이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퍼프와 퍼프 사이에 두 코씩. 이렇게 떠서 그 다음 단에서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 그거를 할 거예요. 네, 이번 단 이렇게 돌려서 오겠습니다. 퍼프와 퍼프 사이에 두 코씩만 떠서 쭉 여기 끝에서 올게요. 끝에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개 뜨시고요. 이번 단에 바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 할게요. 한길긴뜨기로 한 단을 더 돌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번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시고요. 턴에서 걸고, 앞으로 걸어서 풍덩 넣고, 한길긴뜨기. 걸고, 이번에 뒤에. 뒤로 넣어서 뒤 허리에다가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다시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걸고 뒤에다가 뒤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네, 요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뒤로 걸어서, 허리에다가 걸어서 한길긴뜨기 뛰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네, 요거를 한 저는 20cm 정도 뜰 거거든요. 10cm, 20cm. 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떠서 모양 생긴 대로 앞에 걸려 있는 건 앞에 걸어서 한길긴뜨기, 뒤에 걸려 있는 거는 뒤에 걸어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시고 뒤쪽에 있는 거는 요 모양 생긴 대로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쭉 떠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뜨신 다음에 사슬 하나 떠서 실 끊어주시면 밑단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밑단은 그렇게 할게요.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고무단을 다 떠서 왔고요. 고무단은 저는 10cm를 떴습니다. 네. 10cm. 20cm는 좀 과하더라고요. 네. 10cm만 떴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부분 끝까지 하시고 실 끊지 마시고
단추 구멍 나는 그 앞서 부분부터 한번 연결해서 떠볼게요. 저는 바늘이 지금 실이 오른쪽에 입었을 때 오른쪽에 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앞섭을 떠볼게요. 네, 이렇게 끝났으면은 이렇게 돌려주시고 앞섭은 앞섭에서 목으로 연결하지 않고요. 앞섭만 다뜬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은 따로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앞섭 뜨고 왼쪽 앞섭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돌려줄 거예요. 앞섭은 짧은뜨기로 돌려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이잖아요. 얘는 단, 단. 이 단에다가 두 개씩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끝에만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사슬 하나 떴잖아요. 같은 자리에 구멍.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했고요. 단에 넣어서 하나. 얘는 이게 두 개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단에 넣어서 두 개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단에다가 두 개씩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쭉 끝까지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도, 여기 단이잖아요, 단.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쭉 끝에서 올게요. 네, 목 있는 부분에. 하나, 둘. 마지막 단에서는 중간에 풍덩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맨 끝에 코에다가 넣어서 하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떼고, 턴에서. 짧은뜨기 할때 사슬 하나 떼고, 턴에서 같은 자리에, 요 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저 반대편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짧은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시작. 네. 몇 단을 한번 돌릴 건데요. 여기서 2번 만드는 앞잡에서 단추구멍을 낼 거거든요. 단추 사이즈. 정하시고 단추에 맞게 구멍을 낼 겁니다. 저는 단추 1.5cm짜리 사용할 거예요. 지름이 1.5cm인 단추. 그래서 좀몇 단을 떠보고 단추에 맞춰서 앞섭의 길이도 정할 거예요. 네, 이렇게 코한코한 개씩 짧은뜨기를 뜨시면 되는데 일단 끝에서 한번 더 올게요. 네, 끝에도 짧은뜨기 마지막 코. 마지막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또 짧은뜨기 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얘를 단추에 맞춰서 좀 떠볼 건데요. 한두단 정도 더 떠서 올게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네. 지금 세 단째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턴해서 밑에서 오겠습니다. 네, 실은 지금 밑단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짧은뜨기 네 바퀴를 돌린 상태예요. 저는 단추를 이걸로 달아줄 거거든요. 네, 적당한 위치에다가 단추 위치를 정해주시고요. 표시를 좀다 해주세요. 밑단 부분에 일단 두 개를 달 거고요. 이렇게 달고, 위에서는 무늬 두 개마다 한길긴뜨기 있는 자리에다 만들 거예요. 이렇게 위에 한길긴뜨기 있는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도 한길긴뜨기 있는 자리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단추를 전 6개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표시를 좀 하시고요. 끝났으면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5개만 뜨고 단추구멍을 좀 만들게요. 하나 떴고,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밑단 부분에서 다섯 개 올라와서 첫 번째 단추구멍을 만들어 줄게요. 네, 구멍을 저는 사슬을 한세개 떠야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개. 사실 3개 뜨시고요. 여기 하나, 둘, 3개 지나서 네 번째 칸에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추가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단추구멍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로 쭉 뜨시다가 이쪽에서 또 다시 사슬 3개 만들어서 3칸 지나서 네 번째 칸에다가 짧은뜨기 시작하시면 돼요. 이쯤에서 네, 하나 더 뜰게요. 여기에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뜨고 하나, 둘, 세개 지나서 네 번째 칸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쭉 뜨시다가 다음 표시해놓은 데에서 또 사슬 세개 떠서 네 번째 칸에 짧은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저는 두 무늬마다 여기하고 하나 지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쭉 만들어서 끝에서 올게요. 목 부분에서 마지막 단추구멍 하나 둘세개 떴고요. 하나 둘셋네 번째 칸에 넣어서 마지막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짧은 사슬 하나 뜨고 턴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슬 3개 떴잖아요. 여기다가 풍덩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3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한 단추구멍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지금 단추 구멍 만들고 나서 두 번째 단이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네. 2번 바퀴 말고 두 바퀴를 더 돌리셔 가지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밑에서 이제 실 끝나면 사슬 하나 뜨고 실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앞섭을 만드시는데요. 이제 단추구멍 왼쪽은 안 내도 되잖아요. 네. 짧은뜨기로만 같은 바퀴. 저 지금 8단 돌렸거든요. 같은 바퀴 돌리셔가지고, 거기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실이 목 쪽에서 끝나면 바로 연결해가지고, 목단은 뜰 거니까 실 끊지 마시고, 일단 왼쪽 앞섭까지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앞섭도 밑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단을 홀수단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위에서 끝나니까 위에서 끝나면 바로 그 실로 끊지 않고 목단을 떠줄게요. 왼쪽은 안쪽에 있는 안쪽 면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밑단부터 시작하시려면 여기 지금 단이 여기 있고요. 요맨 마지막 코, 여기 세 번째 코에 여기 넣어서 네, 완전히 빼주세요. 안쪽이기 때문에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시작. 그리고 단에 풍덩 넣어서 하나 뜨고 그 다음 단서부터는 두 개씩 넣죠, 저희. 하나, 두 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른쪽이랑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로 9단을 돌려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9단 돌려서 목단에서 목 바로 연결을 할게요. 네, 목 부분에 실이 지금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목둘레 정리를 해볼게요. 목둘레는 저는 지금 밑단에서 했던 것처럼 앞걸어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 그 모양으로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끝났으면요. 사슬 하나, 둘, 세개 떠주시고 여기 구멍이 있는 데다가 걸고 한길긴뜨기 그 다음 구멍 있는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앞걸 한길긴뜨기, 뒤걸 한길긴뜨기 그거 할 거예요. 한 코에 한 개씩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리고 이 창문이 있잖아요. 여기도 한 코에 한 개씩. 요맨 끝에는 한길긴뜨기가 바로 연달아서 두 개가 있던 자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풍덩 넣어서 하나, 머리 위에 하나, 풍덩 넣어서 하나, 머리 위에 하나. 연결된대. 단으로 연결되어 있죠? 저희가 단한 단씩 뜨면서 늘려서 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단이에요. 이쪽은 머리에 하나 풍덩 넣어서 하나 뜨시고 그리고 여기 연결된 데 코하고 단하고 연결된 데 넣어서 하나 떼시고요. 그리고 단에다가 두 개씩 뜰 거예요. 저희 밑단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는 하나만 떠야겠죠? 여기 연결된 데에다가 하나를 떴기 때문에 그 다음 코는 하나만 뜨고 그 다음 단서부터는 두 개씩
하나, 둘. 그 다음 단. 하나, 하나, 여기도 하나, 둘. 여기 뒷목이고, 여기 앞섬 내려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 여기서부터는 한 코에 한 개씩. 여기는 이제 다 코로 잘 보이거든요. 코에다가 한 코에 한 개씩 넣어서. 길긴뜨기로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뒷목 부분은 목 부분, 어깨 부분 다 코로 보여요. 한 코에 한 개씩 쭉 떠서 쭉쭉 뜨다가 여기는 단 보이는 데는 단에다가 풍덩 넣어서 두 개씩. 네, 이렇게 뜨시면 돼요. 요쯤에서 올게요. 여기 단 보이는데, 뒷목 다 떠서, 어깨까지 떠서 왔고요. 여기도 한 코에 한 개씩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 처음 시작한 꼬리실은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고리를 풀러가지고요. 한두개 정도 남겨놓고 풀으신 다음에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한두개 정도 남겨놓고요. 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한 코에 한 개씩.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는 단이잖아요? 지금 코에다 하나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만 뜨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서부터 단에다가 두 개씩 넣어서. 하나, 그 다음 단에도 하나, 단 마찬가지로 두 개씩 넣으시고, 여기는 코니까 한 코에 한 개씩, 머리 위에 풍덩, 머리 위에 풍덩. 여기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한 개씩. 끝에서 오겠습니다. 네, 앞섭 다 떠서 왔고요. 사실 세개 뜨고 턴할 건데요. 목 부분은 3mm로 바꿔서 떠줄게요. 여기에서. 한 치수 작은 바늘로 바꿨습니다.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조금 좁게 뜨기 위해서, 목 부분이 좀 넓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오므라들게 하기 위해서 3mm로 바꿨어요. 사실 세개 뜨고요. 턴해서, 이제 앞걸음 한 길긴뜨기, 뒤걸음 한 길긴뜨기 하시면 돼요. 걸고, 앞에 걸어서 한 길긴뜨기. 저희 밑에 안에서 했잖아요. 똑같이 그다음에 뒤에 걸어서 한 길긴뜨기. 앞에 걸어서 한 길긴뜨기. 얘를 원하시는 높이가 될 때까지 모양을 좀 보시고 원하시는 높이가 될 때까지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순서대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렇게 걸어서 쭉 뜨시는데, 맨 끝에, 제가 밑단에서는 자막으로만 넣어드렸었는데, 요맨 끝에 있잖아요? 앞 걸어, 뒤 걸어, 앞 걸어. 얘가 만약에 뒤 걸으면 뒤에서 걸어서 얘도 하시고요. 앞 걸으러 끝나기면 앞 걸어서 얘도 맨 마지막 코도 걸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뜨시고, 그 다음에 사슬세게 떠서 턴에서 모양 생긴 대로 앞에 걸려 있으면 앞으로 걸어서, 네, 모양 생긴 대로 그렇게 걸어서 뜨시면 됩니다. 네, 몇 단을 떠서 올게요. 한 네다섯 단뜰것 같습니다. 네, 목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저희 앞서 부분의 넓이만큼, 네, 그만큼 올렸습니다. 네, 이제는 소매 부분을 달아볼게요. 소매. 저는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사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길긴뜨기 뜰 차례예요. 무늬 순서대로 팔 모양 보시고 순서대로 뜰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사슬 만들었던 무늬 그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길긴뜨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에 들어가고요. 창문 무늬로 만드셨던 분은 창문 무늬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퍼프 무늬로 사슬을 만드셨던 분은 퍼프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11코를 넣었잖아요. 6의 배수 플러스 1코, 아, 6의 배수 플러스 6의 배수 마이너스 1코, 11코를 넣습니다. 요 끝에 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2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늬가 두개 들어가고, 그리고 소매 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무늬. 첫 번째 무늬가 여기 있잖아요. 소매가, 소매 부분에. 첫 번째 무늬 전에 또 무늬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무늬는 여섯 코가 필요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한 무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무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소매 부분에 여기서부터는 무늬가 자 제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진동이고, 소매 반대편에 보면 반대편에 있는 무늬.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동에 있는 부분, 여기는 지금 두 무늬가 들어가고, 여기에 한 무늬, 여기에 한 무늬만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진동 부분, 11코 있었던 부분, 요코 빼고 11코를 만들었고요. 요한 코는 원래 있던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에서 두 무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무늬 앞에서 무늬 하나 만들고. 그리고 끝에 부분. 끝에 끝나는 무늬 앞에서 여기 이만큼 한 무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단 돌릴 때, 여기 11코를 줍고, 중간서부터 줄 건데 11코를 줍고, 첫 번째 무늬 나오기 전에 6개를 만들고, 마지막 무늬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서 6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한길긴뜨기로 이번 단 떠야 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슬 11개 만들었던 부분, 여기 끝에 여기다가 여기에서 이쪽도 연결된 부분, 요 사이에 12코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길긴뜨기 차례니까 한길긴뜨기로 뜨지만, 사슬, 창문무늬이신 분들은 창문무늬로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퍼프무늬이신 분들은 퍼프무늬를 만드셔야 되고, 퍼프무늬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무늬에 대칭이 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저희 이제 다음 단에서 무늬가 나오는데, 그거를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3개 뜨고 풍덩 넣어서 2개를 뜰 거예요.
지금 창문 무늬를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사슬 하나를 더 뜨고 하나 건너 여기다가 넣어서 하나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중간에다가 하나 아이고 그리고 사슬 하나 중간에다가 하나 옆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세 개를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 3개만 뜨고 무늬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옆에다가 2개를 뜨고 하나 2개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6개를 만드시면 되고, 나머지 돌려서 와서 여기다가 6개를 또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매 부분에 퍼프 무늬 있는 거. 저는 여기 요 퍼프 무늬가 요 밑에 있는데, 요 퍼프 무늬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시작이 여기서부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구멍에서 끝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늬가 여기니까 요 사이에 여섯 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네. 어디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 앞에 6개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도 잠깐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 퍼프 무늬에 여기가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요 무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무늬니까 여기 전 여기랑 표시해 놓은데 요 사이에 6개를 만드시면 돼요. 지금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 넣을까요? 네, 아무 데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네, 너무 많이 벌어졌네요. 둘, 셋, 이렇게 코가 두 개, 셋, 넷, 다섯,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해 놓은 거 사이에 지금 여섯 코가 네,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한 코에 한 개씩 뜨시면 되겠습니다. 동동 넣어서 하나. 네,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에서 여기 지금 진동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 무늬까지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근처에서 올게요. 네, 여기가 진동 부분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소매 돌려서 와서 마지막 무늬 요 마지막 퍼프 무늬 있는 데까지 마지막 무늬 하나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하나가 또 시작되거든요. 무늬의 시작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무늬잖아요. 여섯 코 하나 두개세개
4개, 5개, 6개. 6개가. 그러면 마지막 무늬까지 지금 6개씩 다 돌려서 온 상태고요. 지금 진동 부분 오른쪽에 표시해놨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를 만드시면 돼요. 아무데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아무 데나 넣어서 만드시면 6개를 만드시고 나서 요 표시되어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6코가 필요하잖아요. 표시되어 있는 데다가 한 넣고 하나, 둘, 여기도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연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연결. 소매는 이제 원통으로 뜰 겁니다. 원통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지금 진동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코고요. 소매에 첫 번째 무늬 시작하기 전까지 6코를 만들었고, 끝나는 부분도 마지막 무늬서부터 여기 표시해 놓은 데까지 6코를 만들었어요. 네, 어디에다 넣으셔서 상관은 없습니다. 6코만 일단. 6코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긴 대로, 모양 생긴 대로 모양을 유지해 가면서 뜰게요. 저희 이제 한길긴뜨기 다음에 창문 무늬가 아니고, 네, 요 V 무늬. 요거 할 차례잖아요. 요거랑 거꾸로 되니까. 보시면 모양을, 이 퍼프의 모양을 대칭이 되게 똑같이 만들어,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 무늬를 만들려면, 여기, 요 부위 있는 자리, 요 부위 있는 자리, 여기에 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샷을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요. 지금 진동 부분에서 퍼프 무늬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대신에 지금 짧은뜨기. 여기가 V가 있고 여기 짧은뜨기 자리 있잖아요. 같은 위치에다가 짧은뜨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샷을 하나, 두개 하고 걸고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샷을 하나, 두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 요 V가 요 밑에 있는 V, 요 선에 같은 위치에 오게 되죠. 그리고 샷을 두 개. 샷을 하나, 둘.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하나,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칸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샷을 하나, 두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샷을 하나, 둘.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짧은뜨기. 하나, 둘.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잣을 하나, 두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결같이. 네, 요 모양을 끝까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 지금 부위가 오게 되고요. 저희가 하나, 두개 지나서 요 선에 보면 짧은튀기. 네, 요 모양 만들어서 요 끝에 솔게요. 네, 이렇게 돌려갖고 오시면 코스가 맞을 거예요.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짧은뜨기.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두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사슬 하나, 두개 뜨고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가 저희 처음 만들었던데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저희가 원통으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 무늬를 기억하셨다가 연결하는 거 이렇게 계속 연결하시면 돼요. 이번 이요 무늬가 나왔을 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 이제 퍼프 무늬 뜰 차례예요. 퍼프 무늬. 퍼프 무늬는 여기가 중간에는 짧은뜨기여야 되고 중간에 여기 V 안에 퍼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V 안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매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한번 빼뜨기, 두번 빼뜨기, 세번 빼뜨기, V 안에 풍덩 넣어서 빼뜨기, 네 번. 네 번을 빼뜨기 해서 여기에 있던 바늘이 V의 중간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퍼프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 퍼프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뜨시고요. 기둥 코가 있어야지 퍼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뜨고 걸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하나, 두개 만드시고 저희 원래 만들었던 거 다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그 다음 부위에 만드시면 되겠죠? 네. 요 퍼프 무늬 만들어서 쭉한 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올게요. 네, 이제 연결을 할 거거든요. 퍼프 무늬 뜨고 나서 연결하는 방법은 빼서 사슬 하나만 뜨시고요. 원래 사슬 두개 떠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다음 단에서 요 창무늬를 낼 건데 퍼프 무늬와 퍼프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거를 바로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슬 묶어주기만 했어요. 하나만 뜨고 여기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 뜬게 하나. 얘가 코한 코예요, 지금. 퍼프와 퍼프 사이에 지금 한 코가 떠진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기둥코 세 개가 되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창문문이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하나 더. 옆으로 가는 거. 지금 사슬이 총 4개인 거랑 같아요. 짧은뜨기 하나 했고 하나 둘세 개를 떴잖아요. 총 4코가 됐고 걸고 퍼프와 퍼프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퍼프와 퍼프 사이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퍼프와 퍼프 사이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퍼프와 퍼프 사이. 네, 요렇게
이번 단 돌려갖고 오시면 또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마지막 사슬 하나 뜨고 퍼프와 퍼프 사이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뜨고 네, 여기 시작했던 데잖아요. 연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네,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요. 전 플러스 다시 뜰게요.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이번 단 한길긴뜨기 뜰 차례예요. 하나, 둘, 세 개. 중간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네, 요 단이 지금 저희 첫 번째 시작한 단이랑 똑같잖아요. 저희 여기서 시작했던 거. 연결하는 방법은 한길긴뜨기, V, 퍼프, 창문 다 보여드렸어요. 한 바퀴 이제 한길긴뜨기 떠서 돌리신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한길긴뜨기 다음에 저희 V 무늬 요거 하시고, 퍼프 무늬 하시고, 연결하는 방법은 네개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조금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계속 원하시는 길이 까지 뜨시면 되고요. 손목까지 떠서 일단 오겠습니다. 늘림이나 줄임은 없고 계속 통으로 같은 크기의 사이즈로 손목까지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매를 원하시는 길이까지 다 떠갖고 오셨으면 이제 소매 손목 부분을 좀 줄여볼 거예요. 손목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앞걸이 한길긴뜨기, 뒤걸이 한길긴뜨기를 뜰 거고요. 맨 마지막 무늬는 퍼프 무늬로 끝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손목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반을 줄일 거거든요. 네, 반을 줄일 거라서 요한 무늬에 저희가 여섯 코가 들어가요. 그래서 반을 줄일 거기 때문에 세 코를 빼고 세 코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는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요. 퍼프와 퍼프 사이에 두개 만들어 줄 거고 하나 만들고 여기는 안뜰 거고 두개 만들고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얘는 일단 하나, 둘, 셋에서 기둥코 일단 만들었고요. 걸고 그 옆에 퍼프에다가 하나, 둘. 걸고 그 옆에 퍼프에는 하나. 네. 그러니까 무늬 하나에 세 코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을 줄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더 많이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하나만 주셔도 되고 더 넓게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두개두개 그렇게 주셔도 되고 본인의 손목에 맞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 하나, 두 개. 퍼프와 퍼프 사이 그 옆에는 하나. 그리고 여기는 건너고 그 다음 퍼프 사이에다가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 퍼프 사이에 하나. 네, 이렇게 줄일게요. 무늬 하나당 세 개의 코만, 세 개의 한길긴뜨기만 뜨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는 본인의 손목 사이즈에 맞추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저희 밑단에서 했던 것처럼 앞걸이 한길긴뜨기 하나, 뒤걸이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원하시는 길이까지 돌리신 다음에 이제 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을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딱 반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줄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